제가 소개할 루어는 리핀랩입니다. 바이브레이션인데요. 올해 제가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사용했던 루어입니다. 자, 이 바이브레이션 특징은 냇을 소리가 우선 굉장히 맑아요. 고음, 중저음, 저음이 있는데 이건 고음에 속하는데 아주 이 소리 때문에 베스들을 어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보시면 납작합니다. 바디가. 그래서 폴링시에 입질을 많이 받았어요. 동진강 수문 앞에서도 그렇고 폴링시에 약간 컵을 그리면서 폴링을 합니다. 그래서 폴링 바이트가 많고 우선 고속 릴링에 바란스가 안 깨지면서 아주 좋은 누어입니다. 아, 이 누어는 특히 석축이나 사이드로 돌이 잘 발달된 곳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누어입니다. 자, 바이브레이션입니다. 리핀랩. 리핀랩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게 9g, 14g, 24g 다 용도가 다 틀려요. 우선 24g을 보자면은 먼 거리 캐스팅을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깊은 수심을 노릴 때 24g을 씁니다. 24g짜리는 리프트 앤 폴, 들었다 놨다는 액션에 반응을 유도할 때 쓰는 거고요. 14g은 이제 평소 이제 수평적인 움직임일 때 많이 쓰고 가운데 9g짜리는 아무래도 얕은 수심 저활성도일 때 이런 작은 바이브레이션을 리핀랩을 쓰면 베스의 입지를 받기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가 다 필요한 것이죠. 자! 왔어! 오, 왔어! 왔어! 크다! 오! 이것도 발밑에도! 오! 오, 좋아! 세게 좋아! 이렇게 안 나와. 와. 자! 아까 그 녀석보다 더 큰 녀석입니다. 자! 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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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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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와, 힘이 너무 좋아! 자! 와, 4차 후반 되겠는데 최후가 좋으니까 힘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자!